안녕하십니까. 선한TV입니다. 오늘은 대둔산 도립공원에 속해 있으면서 기암 절벽이 많고 바위 사이의 소나무가 산수와 같으며 계곡도 좋은 완주군 운주면의 천등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산행하면 지옥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후백제를 세우기에 견원이 돌을 쌓아 전주성을 치려는데 연못 속에서 용이 다구는 소리를 내니 산신이 환한 빛을 발하여 앞길을 밝힘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천등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등산로 입구 주소는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82-2입니다. 이곳에서 마을 사이로 지도가 있는 곳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식 주차장이 없고 겨우 한두 대 정도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이곳까지 걸어오셔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 게임 과학 고등학교에 주차를 하고 원장교를 지나서 등산로 입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을로 들어서면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원TV입니다. 오늘은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천등산 산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내장선 마을에서 출발했고요. 정상에 도착해서 어느 지점으로 하산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아마 광두기 마을 쪽으로 하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선 입구에서 1.31km고요. 이곳에서 기도토와 정상 이정표, 갈림길 이정표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2.72km 천등산 정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향 안내판 내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정표가 잘 되어 있고요. 오늘은 시원하게 반바지 산행 중입니다. 연일 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의 산행은 지옥 훈련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산행을 계속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참. 아무튼 요사이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니 천천히 그리고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 산행하셔야 합니다. 산행은 힘들지만 이런 멋진 전망을 보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오르게 되나 봅니다. 천등산에도 명품 소나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영상에 나오는 완주 우남산도 명품 소나무 명소입니다. 시원한 명품 소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름에는 이온 음료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더워서 등산로 정비 작업도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앞에 올라야 할 봉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업다운이 상당히 심한 곳이어서 험한 산행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정상을 올라가는 밧줄 구간에서 쉬고 있습니다. 앞에는 완주군에 있는 엄청난 산 군락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산 군락들 사이에 계곡과 함께 마을들이 정겹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상 부근에 아주 넓직한 바위 구간이 있어서 이곳에서 뭐 햇빛 따뜻할 때는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여기가 정상이 아니고 카운트포인가 봅니다. 요염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작은 인증석의 감투봉입니다. 슬슬 정상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기까지 갈수 있겠죠? 지나온 봉우리들도 돌아봅니다. 드디어 707m 천등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어렵게 천등산 정산에 도착했습니다. 한 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광두소 입구 쪽으로 진행할 텐데요. 3.8km, 또 얼마나 험난한 산행이 시작될까요? 네, 천등산 정상에서 약 100m 정도 내려오시면 이렇게 고산촌이나 평촌 입구 쪽으로 또 광두소 입구 쪽으로 하산하는 그 갈림길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 고산촌이나 평촌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좌측으로 진행해야지 광두소 입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산하겠습니다. 네, 하산하는 길에 이런 이정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급경사의 계단을 내려가네요. 너들길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석굴이 있는 암자가 나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더위에 비가 와서 시원하긴 한데 돌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히 내려갑니다. 천등산 광두소 코스 쪽은 폭포를 따라 건너갈 수 있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폭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산행의 피로가 싹 사라지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만 들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에 서둘러 보는데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호수를 맞고 있으니 너무 시원하고 산행이 들어갔어. 좋습니다. 시원한 폭포에서 나가기가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정표를 잘 따라서 내려왔는데 댐 공사 중이라 공사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계곡을 지나서 앞에 보이는 도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도로를 따라 약 1km 정도 걸으면 등산 뒷머리로 원점 회귀할 수 있습니다. 등산 지도로 표시를 하자면 등산 들머리에서 정상을 거쳐서 광두소로 하산하는데 이곳에서 공사 공원으로 내려와서 도로를 따라서 걸어서 원점 회귀했습니다.